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오늘은 저의 공지글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종영 컨텐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새롭게 시작할 컨텐츠, 뉴 컨텐츠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종영 컨텐츠는 제가 하려고 했다가도 못했던 보류해 있거나 방송 준비 중이었었던 건데도 못하게 된 이 방송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윤호의 병영일기, 한마디로 남자라면 모름지기 다 함께 가보았었던 군생활 이야기도 좀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왠지 시청률도 많이 안 나올 것 같고, 또 그렇다고 딱히 제가 군생활을 딱히 잘한 편도 아니었으니까 군대 얘기는 안 하려고 합니다. 준비는 했었는데 어디서 어디까지 이야기를 하길 못할 것 같아서 못하게 되었죠. 종영이고요. 윤호의 식탐 여행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스마트폰으로 하염없이 찍어대던 그 수많은 음식들 사진들을 띄어 올리면서 기차 지나가는 소리와 함께 식탐 여행을 저와 함께 그동안 함께 해주셨는데, 돈도 없고 못도 없다 보니까 특별하게 맛있게 먹는 음식을 먹을 탐방할 시간이 없어서 식탐 여행을 종영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만약에 제가 로또 1등 당첨되거나 로또 2등 당첨되면 말이죠, 식탐 여행 2탄 이래가지고 그때가 되면은 좋은 카메라 하나 사가지고 영상으로 집 근처 가까운 뭐 식당이나 맛집에서 포장 음식 사갖고 와가지고 먹방 아닌 먹방 여행을 한번 해볼까 생각도 해보는데, 아직은 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만 하고는 있습니다. 계획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윤호의 편알바. 제가 편의점 알바 15년을 존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의점 알바에 대한 꿀팁, 그리고 그곳에서 있었던 우픈 이야기, 좋은 이야기, 그리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그랬었는데 생각으로 시청률이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편의점에서 진짜 연예인도 진짜 많이 보고 웃기지 않은 뭐 갑질도 많이 당해보고 그랬었는데, 그런 얘기들도 막상 하려고 그랬는데 생각으로 시청률이 많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냥 종영하게 되었죠. 윤호의 CCTV는 저희 집 앞에 문별하게 그 버려진 양심, 그거에 대한 영상들을 이야기를 하곤 했었는데, 글쎄요, 처음엔 많이 봐주셨는데 나중에 많이 숫자가 현재 줄었고 더 이상의 뭐 비양심적으로 구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종영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만에 하나 또 그런 일이 또 한번 생긴다면은 한번 다시 한번 복귀할 의향도 있지만, 글쎄요, 아직까지는 조용하니까 그렇게 이웃을 너무 의심하고 너무 안 좋게 보면 안 되겠죠. 그리고 윤호의 토요일, 2020년도 5월 31일 마지막 로또, 제 913회 로또를 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로또에 관한 뭐 분석 연구 결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패턴이 있는 것도 아니고, 로또를 무려 16년을 해왔는데도 그 딱히 로또 2등조차도 돼보지 못한 제가 여러분들한테 푸념하니 푸념을 떨면서 로또를 하러 가는 길을 했었는데, 이제 돈이 없기 때문에 로또도 잠시 컨텐츠를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로또 하러 가는 길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윤호의 사건 파일은 제가 웃지 못할 뭐 사건 사고 이런 이야기들 좀 많이 펼쳤었는데, 생각으로 이것도 또 좀 시청률이 좋은 편이 아니어서 적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살면서 다망하게 뭐 사건 사고가 많이 비일비재했던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다고 알게 모르게 조용히 살아왔던 사람이라 뭐 그렇게 크나큰 이야기를 할게 없어서 적게 되었습니다. 윤호의 잠복근무, 잠복근무인데 잡이라고 써있네요. 이게 뭐냐면은 윤호의 CCTV의 연이어서 저희 집 앞에 매월 두 달에 한 번꼴로 첫 번째 월요일마다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저와 함께 집 맞은편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새벽 4시 반부터
5시 20분까지 함께 잠복수사 근무 영상 기록일지를 하면서 저와 함께 그 범인을 진짜 현장에서 직접 잡기 위해서 같이 한 몇 주죠? 2월 3일부터 거의 5월 중순까지 함께 저와 해주셨었죠.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래도 좀 시청률이 너무 적어서 접게 되었고요. 그리고 더 이상 녀석이 불법으로 무단 투기 쓰레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접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윤회 추억 발의는 제가 일명 그 라떼는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된 형식으로 된 컨텐츠였는데 어렸을 적 그리고 유년 시절에 있었던 뭐 추억이 될 만한 이야기들 푸념을 떨던 거였는데 더 이상 뭐 딱히 하기에는 그렇게 제가 말씀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발음도 안 좋고 그거에 관한 자료 조사를 하기도 벅차고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에 딱히 컨텐츠가 많은 만큼 따로 딱히 돈벌이가 되질 못해서 시청률도 많이 저조했고 거의 없는 편도 많았고 말이죠. 그래서 접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윤호의 화 말 그대로 비판 혹은 신랄한 욕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소신 발언을 많이 했었던 거였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나라나 정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안 좋은 플레이를 했었던 저의 이야기였는데 격분했었고 흥분하며 이제 화를 많이 돋구게 얘기했었던 윤호의 이야기였죠. 이것도 접을 수밖에 없었죠. 더 이상의 그럴 수가 없을 만큼 나라나 정부에서는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런 마음을 안 갖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음모를 갖기 시작하면 말이죠. 음모론은 끝이 없이 연이어 터지는 것 같더라고요. 부정적인 시각은 계속 펼쳐져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접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호의 남양특집 또 남양특집 2편도 있었죠. 남양특집은 제가 실제로 살아오면서 겪어왔었고 또 남에 의해서 들었었던 귀신이야기나 무선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건 생각으로 또 무선이야기들을 상당히 좋아하시는지 시청률은 좀 많이 나온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윤호의 남양특집 2탄도 있었는데 나는 귀신을 보았다 해가지고 제가 예전에 고스트캡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방송을 통해서 처음으로 리플레이라고 하는 문구와 함께 귀신찾기를 할 수 있었던 일본 귀신 동영상물을 그동안 삽질반 모아놨었던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는 영상집이었는데 영상 자료는 그게 전부였기 때문에 100편 이후로 끝이 났고요. 그리고 그걸 하면서 좀 목덜미가 아플 만큼 영적인 그런 능력을 많이 고통을 받았던 거였기 때문에 그걸로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종영 컨텐츠는 이렇게 끝이 났는데 여기에 몇 개 첨부할 수밖에 없었던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주로 즐겨하는 검은 사막 M 모바일 그리고 가끔 제가 야한 이야기를 하는 19금썰 이야기를 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19금썰도 의외로 시청률이 꽤 좋더라고요. 남양특집 못지않게. 근데 더 이상 털만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또 조기 종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직은 여기에 문구에는 없지만 말이죠. 그에 반면 제가 실제로 유튜브를 하면 가장 많이 하고 싶었던 원래 본연의 방송은 뭐였냐면 말이죠. 여러분의 부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드 X파일 한국어 더빙 버전을 영상이나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저작권으로 해서 막히는 게 아니라 거의 차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주 20세기 폭스 코리아 그리고 폭스 채널에다가 진짜 손편지까지 써가면서 그리고 이메일도 어떻게 해서든 알아내서 보내봤는데 다시 리턴해서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허가를 받고 허락을 받고 싶었는데 말이죠. 가끔 유튜브를 보면요 한국어 더빙어 버전이 된 영화나 영상들을 올리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그 사람들한테 댓글을 달 때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알려달라고 했는데 알려주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미드 X파일 시즌 1부터 9편까지 가지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8편은 구할 수가 없어서 못 구했고요. 그걸 한 편 한 편 동영상으로 올리고 싶었지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여기 써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귀로 듣는 오디오 극장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아마 사운드만 따로 뽑아가지고 녹화를 해서 올려본 적도 있는데요. 또 그것도 차단이 되더라고요. 뭐 중간에 음악 때문에 그런지 부금 때문에 그런 건지 그게 또 안 되더라고,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는 마음으로 진짜 벌써 네 번째 도전이 되었는데요. 조만간에 귀로 듣는 오디오 극장으로 해서 미드 X파일 한국어 더빙 버전으로 해서 음악 사운드로 한번 다시 한번 이번에는 쪼개서 한번 넣어보려고요. 예. 저번에 우연찮게 유튜브를 돌려다 보니까요, 검색을 하다 보니까 셜록 홈즈 그 베네딕트가 나오는 미드 셜록 홈즈를 한국어 더빙 버전을 원본을 그대로 올린 사람도 녹음 버튼 녹음이 된 게 있더라고요. 그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 궁극적인 목적은 이거였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컨텐츠 겸 꾸준하게 계속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컨텐츠는 말이죠. 혼잣말을 중얼중얼 혼잣말을 자주 잘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혼잣말 에세이는 꾸준하게 계속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SMR 시리즈 여러분 아시죠? 먹는 소리라든지 가끔 비가 내린다든지 바람이 몹시 부는 날 혹은 제가 어떤 공공기관에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그럴 때마다 가끔 녹음이나 녹취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소리를 여러분들한테 ASMR 시리즈로 이렇게 들려드리곤 하는데요. 이거는 그래도 근거니 한 표, 두 표, 혹은 세 표, 혹은 네 표 이렇게 반응이 있어서요. 제가 꾸준하게 하게 될 뉴 콘텐츠로는 말이죠. 혼잣말 에세이와 그리고 ASMR 시리즈 그리고 다음 주부터 6월 초부터 다시 새롭게 한번 이거 다시 연구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귀로 듣는 오디오 극장 이래가지고요. 미디의 전설, 정석, X파일, 폭스 멀더와 데이나 스컬리가 미지의 세계, 일명 귀신 혹은 UFO 외계인에 관한 사건 파일을 풀어가는 이야기인데요. 영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사운드만이라도 그 요즘은 외화 시리즈를 보면 더빙 버전이 전혀 없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제가 중학교 2학년 시절 한 획을 그었던 영상 자료집이어서 저만 혼자 알고 있기에 너무 아까운 그런 자료들이거든요. 혹시라도 주 20세기 폭스 코리아나 폭스 채널이나 혹은 관계되신 분들이 계시면요, 저에게 제발 컨텐츠를 이렇게 부여할 수 있는 허락을 좀 해주시면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라도 아니면은 제가 미드 X파일 한국어 더빙 버전을 방송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요, 저에게 댓글로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아니면은 이메일로라도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미드 X파일 한국어 더빙 버전 영상이나 혹은 오디오 파일을 유튜브를 통해서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신 분이 계시면요, 저에게 좀 도움을 주십시오.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후원 부탁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정말 큰 힘이 되어준답니다. 여러분 좀 부탁드립니다. 윤회의 컨텐츠 혼잣말 에세이 그리고 ASMR 시리즈 그리고 6월 초부터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는 마음으로 귀로 듣는 오디오 극장 일명 미드 X파일 한국어 더빙 버전의 사운드를 녹음을 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들려드리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또 차단될지 안될지 모르겠는데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X파일 한국어 더빙 버전 영상물이나 오디오 파일을 뭐 저작권이나 뭐 차단 뭐 그런 걸로 인해서 걸리지 않는 한에서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고 계시거나 그걸 알려드릴 분이 계시면요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혹은 저에게
이메일로 좀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저 혼자만이 알고 있기에 너무나도 아까운 추억거리가 있는 미드 X파일, 그거를 한국어 더빙 버전 시즌 1부터 9편까지 방송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로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윤호의 종영 컨텐츠와 새롭게 시작하게 될 뉴 컨텐츠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습니다. 후원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에게 기로드는 오디오 극장이나 혹은 미드 X파일을 한국어 더빙 버전으로 방송할 수 있도록 저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신 분이 있다면은 이메일이나 혹은 댓글이나 답글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이거 진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고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새롭고 신선한 충격을 다가올 이 X파일 한국어 더빙 버전, 여러분 좀 기대해 주십시오. 저도 어떻게든 이거 방송해 보려고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마 6월 다음 달 초부터 귀로 듣는 X파일 해가지고 이번 한번 원 하루에서 45일 러닝타임이 아닌 20분 단위로서 끊어서 하거나 아니면 10분 단위로 끊어서 아마 그렇게 영상을 올려보려고 하려고 하는데, 영상이 아니라 음향으로라도 여러분한테 이런 미국 드라마가 있었다, 진짜 한 획을 그었고 그 한국어 더빙이라는 거, 그 성우분들의 그 진짜 최고의 그 목소리로 들려드렸었던 그 즐거움과 추억을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미드 X파일 한국어 더빙 버전 영상이나 음성 파일을 유튜브에서 차단되거나 저작권에 걸리지 않을 만 한해서 영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신 분이 있으면요, 저에게 이메일이나 아니면은 저에게 댓글로 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호의 오늘 공지글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Time. 제가 얼음을 준비했는데요. 요즘 유튜브를 한지 어느덧 4개월이 넘어갔는데 딱히 뭐 돈벌이도 안되고 뭐도 안되다 보니까 이렇게 얼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파란 코끼리 아시죠, 여러분? 제가 늘 즐겨보는 필라이트 파란 코끼리 먹는 ASMR을 서비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컨텐츠, 그동안 그나마 조금이라도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한잔 하겠습니다. 아유, 막 튀었는데요 갑자기. 아유, 새로운 뉴 컨텐츠 혼잣말 에세이, 그리고 ASMR 시리즈, 그리고 귀로 듣는 오디오 극장 미드 X파일의 성공을 기원하면서요, 저와 함께 필라이트 파란 코끼리 마시는 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맥주도 빨대를 꽂고 먹는 사람이라 꿀꺽꿀꺽 마시는 소리는 못 들려드릴 것 같네요. 제가 꼭 유튜브 귀로 듣는 오디오 극장이나 영상 파일로 제가 딱 사활을 거는 건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미드 X파일 제발 방송 혹은 방영 혹은 애청할 수 있도록 저에게 저작권 및 차단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요, 저에게 꼭 답글 혹은 이메일로라도 좀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호의 종영 컨텐츠와
새롭게 시작하게 될 6월의 컨텐츠 이야기들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몇 억 몇 천만 원까지 바라지 않습니다. 몇 십만 원이든 몇 백만 원이든 간에요 한 달 수익을 좀 벌 수 있도록 저에게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지금까지 은호의 유튜브 컨텐츠 공지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정말 윤호에게 큰 힘이 되어줍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